신발, 무좀과 습진.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살균, 건조, 그리고 관리가 필수예요. 이젠 휴대용 BMO 신발 관리기로 하루에 딱 한 번 넣고 누르기만 하세요. 거치식 신발 관리기가 아닌 가방 형태의 이동형 신발 관리기예요. 보조 배터리, 살균제, 더스트팩 등 이렇게 패키지로 전부 제공해요. 이것만 있으면 언제 어느 장소에서나 이동하면서 쉽게 케어할 수 있겠죠? 축구 동호회나 저처럼 골프 치고 집어오는 길에 넣고 누르기만 하면 땀에 젖은 꿉꿉한 신발을 케어할 수 있어요. 또한 하루 종일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분들도 퇴근길에 넣고 눌러서 간편하게 케어하세요. 그거 아세요? UVC는 살균 시간과 살균력은 좋은데 눈이나 피부에 노출하게 되면 인체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BMO는 이 부분까지 고려했어요. BMO는 스마트 신발 인식 시스템에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바로 신발 안에서만 작동하고 신발 외부로 나가는 즉시 자동으로 꺼져요. 아시다시피 오래 신을수록 신발 안쪽에 세균이 많이 번식하고 땀이 많이 차잖아요. 이런 점을 착안해서 바람이 앞에서 불어 살균력을 극대화한 제품이에요. BMO 신발 관리기는 양말 모양을 형상화한 제품으로 제작됐는데 사용 가능한 신발 종류를 확인해보세요. 사이즈는 200mm 이상이며 신발 위가 뚫린 제품은 사용 불가하니 이 부분은 꼭 유의하세요. 그럼 사용법에 관해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한번 누르면 초록색으로 뜨는데 타이머 기능으로 1시간 후에 자동 꺼져요. 2번 누르면 파란색으로 2시간 후에 자동 꺼져요. 3번 누르면 전원이 꺼져요. 또한 강제 살균 모드인 히든 모드가 있는데요. 스마트 신발 인식 시스템 구현을 위해 다양한 센서가 내장되어 있지만 여성용 샌들이나 크록스 등과 같은 발등이 노출된 특정 신발에서는 센서 오작동으로 사용이 불가해요. 그렇다고 센서를 삭제하면서까지 안전을 무시할 수는 없어서 히든모드를 만들었어요. 히든모드 사용 소비자는 꼭 UVC 살균의 위험성을 재인식하고 보다 조심스럽고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사용법은 버튼을 5초 이상 꾹 누르고 있으면 파란불이 점등되면서 히든모드가 작동돼요. 다시 버튼을 누르면 해지되고 정상모드로 바뀌어요. 히든모드는 1시간 작동 후 꺼져요. 이젠 휴대용 BMO 신발 관리기로 하루에 딱 한 번 누르기만 하세요.